그 시어 취득이 이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제 있으면은 그걸 주는 거잖아요.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웃 간에 뭐 담장을 쌓는데 담장이 조금 삐뚤어 쌓아가지고 좀 넘어왔어요. 그럼 둘 다 집주인이 뭐 삐뚤어 쌓는지 모르고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뭐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딱 나중에 보니까 어 넘어왔네. 그럼 내가 내 땅을 만들겠다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네. 주인의 의사로 네. 무사 평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네. 그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제 네. 그 오셔가지고 이제 네. 다른 것 때문에 소송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땅 가운데에 네. 국유지가 있었어. 네. 근데 한 4, 50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국유지를 마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네. 그 누구 동네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갖고 네. 그 국유지를 저 사람이 마당으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마당 가운데 있는 땅을 그걸 네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지료를 내놔라 해갖고 네. 2년 전인가 지료를 6만 얼마를 냈더구만. 어, 그 우리 변호사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6만 얼마 안 냈으면 그건 취득시효로 그라프가 있는데 네. 6만 얼마를 냈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고 인정한 거지. 내가 아니라고 네. 그 인정한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반드시 무사평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무사평온하게끔 하는 것을 네. 된다 안 된다고 OX 논리가 아니라 네. 판단님을 설득시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무사평온이잖아요. 뭐 국가에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 달라가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무사평온하게 내 땅 안에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울타리 쳐져 있고 누가 봐도 내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수강생 네. 하나가 봤더니 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집이 지어져 있는데 네. 그 집이 그 이렇게 도로 옆에까지 네.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네. 그 도로 이만큼이 네. 국유지 땅이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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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땅이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저기 막 그 부산시를 상대로 취득시효로 주장해갖고 지금 네. 아마 거진다 이겨갖고 아마 다음 주쯤 판결 날 거예요. 그럼 그거 저기 뭐야 그 부산시 땅을 우리가 다 갖게 될 수 있게끔 되는데 네.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네. OX 논리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네. 물어봐요.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된다 안 된다고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돼. 왜? 담당자의 주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님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네. 이 사람이 주장하면 이 사람만 맞는 거고 이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OX 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났다고 다 내 땅 내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년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네. 20년이 지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네. 낙찰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다? 내가 40년 동안 그 저기 뭐야 그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취득시효를 낙찰을 받 내 거다 하고 나한테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사용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고 네. 사용하게 되면은 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등기가 넘어오면 그 사람께 되는 거야. 아, 근데 네, 그쵸. 40년 동안, 50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기 신청을 안 했거든? 네. 그럼 그 사람 거 아닌 거야. 아. 등기 신청했어. 취득시효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 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 땅에 누군가 침범을 해왔어요. 그 이걸 내가 만약에 침범했네?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지료를 청구하는 뭐 내용 증명 이런 거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났다 무조건 내 거 되는 건 아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네네. 판사님이 네 거다. 네. 등기해라. 네. 했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돈 되는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좋은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아니에요? 돈 되는 부동산과 좋은 네. 부동산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이거 제가 말씀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좀 예가 네, 네. 좀 그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네. 예를 드는 거 자체를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고 나가다가 저기 네. 문에 네. 끼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이 어떤다? 절단돼서 떨어졌다고 네. 가정합시다. 네, 네,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내 손가락을 얼른 주워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그거를 나한테 들고 가서 너 살래 그러면 내가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사야 되는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네네네.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죠. 그쵸.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네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거는 좋은 부동산. 아. 한 개 꼭 네. 필요한 사람은 한테 아~ 그 사람한테 파는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이야. 야,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네. 다시 말하면 네. 우리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네. 한 사람한테 팔 수 있지 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팔려고 사는데 네. 내 거를 살 거를 쓰레기라도 네. 한 사람만이라도 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사면 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좋은 부동산이냐 나쁜 부동산이냐 보지 말아라 이런 네. 게. 이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에 네.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네. 어차피 이거를 사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야 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방금 비유하신 게 특수경매의 본질을 찌른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 오늘 강의 내용 한 방에 정리됐습니다. 이걸로. 이 때문에 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른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네네. 교수님 어디 어떤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공트로 들어가 막 해줘 그래. 네.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준비해라. 네. 입찰 들어가라. 네네. 10번 들어가면 10번 다 떨어져. 그렇겠죠. 그렇죠. 왜 좋은 부동산인가? 네. 그 사람만 알아도 다른 사람도 다 알아. 다 좋거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네. 마진을 적게 먹겠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부동산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근데 조금 아까처럼 네. 제가 고른 특수경매든지 뭐 이렇게 건물만 나왔다든지 땅만 나왔다든지 집을 나왔다든지 집다만 건물을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철 사슴 동안 또 어떻게 파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사서 어떤다? 그걸 딱 사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덟 명이 네. 상속을 했더구만. 네. 상속을 했는데 네. 그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네. 이제 딸이 다섯이고 네. 아들이 셋이야. 네. 이제 큰아들이 거기서 상속을 받아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엄마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등기부등본 봤더니 네. 거기에 살고 있던 큰아들이 네. 남해에서 살고 있다가 진주로 이사 갔더라고요. 큰아들이. 네. 그리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다른 딸내미가 빚을 져서 딸내미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법이 있다랬죠. 네. 지분으로 산 사람이 판사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분할해달라. 네. 내가 8분의 1 지분권자 분할해달라. 네. 그럼 그 민법에 보면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네.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는 네. 매각해서 현금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건물과 땅이 있죠. 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분할을 해달라 했으면 안방가지라 그래? 건너방가지라 그래? 그게 할 수 있지 판단이 네.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 다 팔아서 나누라고 소송을 집어넣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던 큰아들 집에 소장이 갔죠. 네. 거기에 며느리가 봤죠. 네. 이게 뭔가 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니 거기 누구누구가 8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이 온 거네요. 네.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누구네 집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갈 데가 없죠. 누가 보셔야지. 그러니까 보면 갈 집은 뻔한 거예요. 그 큰 집, 큰 시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며느리는 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며느리가 어떤다? 연락이 와요. 당신 집은 얼마 사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코치를 했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 그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 원 주고 사갖고 5천만 원 좀 팔을게요. 네. 아, 5천만 원 줄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된다. 돈이 되는 경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팔 살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데 네. 제가 큰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아무리 살 사람이 있어도 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서 상대편이 이 사람이 사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의 경제력이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건 경제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나 모든 걸 다 보고 네. 그, 이거,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이런 걸 제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돈 되는 경매와 네. 좋은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의 네. 차이점입니다. 아, 이제 끝으로 이제 특수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본 원칙은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추천 물건을 핸드 것을 지나간 걸 올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종실 치고 들어와서 한 번씩 옛날 거 지나간 걸 아, 네.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고 네. 어느 정도 알게끔 됐을 때는 네. 좀 이렇게 경매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는 네. 아니고 네. 네. 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느긋하게 네. 다시 말하면 이 경매의 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네. 돈을 빌려서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아오, 네. 그러니까 내가 한 4-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네, 네. 은행에다 1년 넣어놔봐야 네. 2-3%밖에 안 나오는 거 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된다 네. 하면은 한 15% 되니까 네. 느긋하게 그런 식으로 가자 해야지 돈 빌려서 뭐 돈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뭐 경매 투자해보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빌린다는 거는 그럼 경락자금 대출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락자금 대출은 내가 보면은 일부. 일부인데 이제 보면은 보면 가끔가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네. 하면 우리 공토할 때 보면 네, 네. 욕심이 나가지고 그쵸. 누가 친구한테다가 네. 돈 빌려갖고 막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좀. 은행에서 네. 빌려서 하는 거는 네. 그건 괜찮지만은 네. 어 뭐 내가 지금 이게 좋은 물건인데 네. 뭐 하고 막 설명하면 얼뜻 보니까 어, 괜찮을 것 같더니 네. 아야야 얼마 빌려줘 네. 막 이래 가지고 된다 네. 네. 그런 거 투자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하고 네. 어차피 보면은 제가 보면 뭐 우리 뭐 할 때 뭐 밴드 만들고 뭐 할 때 내가 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제가 강의하는 것은 네.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결심할 수 있는 기본을 강의하는 것이지 이거를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보고 투자를 하지 말고 네, 네, 네. 기본이 네. 본인이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구나 하는 본인이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야. 나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로 약간 특수경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확실히 느낌이 왔습니다. 네, 다음에 또 와보셔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네. 책을 쓴 것이 네. 토지개발 1, 토지개발 네. 2 이런 것이 쓴 네.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토지개발 1에는 네. 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방법, 네. 농지재는 산지재는 개발행위 허가, 네.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거. 네. 토지 개발이 네. 개발이 뭐예요? 개발 인허가를 받는 거죠. 인허가 받는 거죠. 네. 그럼 인허가를 받는데 네. 인허가를 받는데 네.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걸 배워야 돼. 건축의 법을 해서 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걸 배워야 돼.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걸 배워야죠. 그게 더 중요한데도 보통 토지 개발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신경 들을 쓴다 이런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발 그것이 이제 보면 토지 개발 1, 2 이렇게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네. 어느 시간이 되면은 네. 그 토지 개발 1, 2를 가지고 네. 또 한번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또 한번 얘기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